내가 써봐야겠다. 아니, 남자가 이런 거 고를 줄 알아요? 이번에 띠기를 사왔어요. 자상하시네요. 그죠? 만나시는 분 없어요? 없어요. 이쪽으로 제법 아시나 봐요? 뭔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네요. 그렇죠. 예. 네. 선물 꾸러미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틀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내가 이 주판을 흔들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. 궁금한 거. 감이 오니까. 요새 뭐 하세요? 그럼? 회사 다니고 직장. 그냥 직장 다니고요? 가려야 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인간 가려야 되는 거 맞고, 인간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사가 들었기 때문에, 그러고 홀로 외로이 계셔야 되는 사주팔자잖아요. 그죠? 여자 조심하셔야 되지만, 그리고 올해 55수 멀긴 한데 54세도 굉장히 좀 깊게 들었고요. 52세도 굉장히 깊게 들었어요. 금전이 굉장히 좀 많이 마를 수예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제 솔직히 근데 많이 모으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시잖아요. 돈은 딱 쓸 만큼만. 네. 그죠? 응. 그랬으면 좀 됐고. 그러다가 뒷방 맞을라. 뒷방 맞아가지고 아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걔나 시시에 비비에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금전적으로 시끄러울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다 그랬으니 그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?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쪽으로 줄이 많이 비치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게 사주팔자를 둘러가지고 줄로 보는 것 같으면은 인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많았다. 응? 많아놨으니 어쩔 수 없이 산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갈 수밖에 해. 그 마음이 산이고 그 마음이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자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다. 그랬으니 이 무녀가 빌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라도 놓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깨끗하고 좀 요바르고 좀 동바른 무녀들이나 뭐 아니면은 절이라든지 암자라든지 이런데 좀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장님 사주가 지금 딱 드는데 왜 매달 매달 공수를 받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거든. 그러니까 초하루운 날에는 어디 절이나 뭐 신당에 법회하거나 이러는 집 있으면 우리 엄마도 법회하니까 뭐 회사 안 가는 시간에 맞아 떨어지면 뭘 하지 않아도 밥도 주고 맛있거든요. 우리 엄마 음식 잘하니까 가서 깃발도 뽑아보시고 공수를 좀 받아보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신 목적은? 목적은?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은 너는 시험을 받아야 된다. 네. 어느 집에 가면은 택도 없다. 네. 자, 지금 반반이. 근데 보통 노보살림들한테 가면은 너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. 3년 안으로 그 땅에서 만난다. 네.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네. 노보살림들은 꼭 얘기하고. 또 좀 젊으신 분들은 택도 없다. 아니다. 그 길이 아닙니다, 당신은. 이렇게 말을 하는데, 그게 내가 이 길을 몰랐다가 이 길을 알게 됐는 게 이모가 보살이에요. 네. 그 당시 경기도에 사시는데, 이모한테 가니까, 네 받아야 안 되겠나? 내 밑에 좀 있어 볼래? 네. 3년을 있었어요. 내가. 네. 그래서 이제 먹고 자고, 그냥, 이거 허드렛 일 하면서. 네. 그러니까 신은 안 받았지만은, 네, 네. 받은 사람처럼 네, 네. 이제 그, 네. 한, 네. 기본적으로 다, 그러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. 네. 오늘 갑자기 딱 되니까, 내가 이걸 해서 되겠나? 불리겠나?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불린 듯이 드는 거예요. 네. 갖고 한 3년쯤 하다가 다 접고 네. 이제 그 전에 굶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굶이 내려왔단 말이에요. 네. 내려왔다가 아 또 그 사이에 네. 그 여자를 또 하나 만났지. 네. 그것도 무당이라. 네. 어쩔 수 없어. 또 걱정이 네. 있다 보니까 멋있다. 그럼요.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
결혼은 안 했지만 거기서 네. 애기가 하나 있어요. 지금 네. 내가 키우고 있는데. 네. 키우고 있는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살았나? 네. 살고 이제 헤어지고 아는 네. 애가 키우고. 그 세월이 지금 한 10년쯤 네. 된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리고 그동안은 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. 네. 어제 또 갑자기 또 이게 또 부르듯이 뭐가 바람이 불었는가. 네. 최근에 두 달 사이에 내가 점집 다섯 군데 갔나? 네. 갔어요. 그냥 뭔가 뭐 답답해가지고. 네. 가니까 가도 뭐 똑같고 풀린 데도 없고. 네. 그래 하다가 이제 그냥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그 신청을 했지. 응? 신청하고 5분도 안 돼갖고 오세요 하면서 진짜? 5분이 뭐야 하고 돌아섰는데 막 문자 받았는 게라 이게 사기가 사기인가? 아니요. 뭐 이렇게 사람도 모아갖고 뭐 이렇게 뭐 많이 추첨이라도 해야 될 거고 한두 사람이 아닐까 아니까. 네. 근데 5분도 안 돼갖고 어딜 그것도 희한하네요. 이상하다 하면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5분도 안 돼가지고 뭐 연락이 오세요 했는 거는 맞는데 길을 이렇게 헤맨다 그죠?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. 내가 좀 길치예요. 나는 이런 내용의 농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당을 내린 건데 사실 무당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주접떨고 뭐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신행세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 지금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거는 내가 느끼는 거겠지만 무당으로 이런 거 사오기 목적이 있게 사오셨거든요. 그죠? 뭐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, 애기씨들 좋아하시는 거, 장모님도 좋아하시는 거, 뭐 마마님들 좋아하시는 거, 선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사오는 거 보면 사실 너는 신기가 있으니까 이만저만 하지 하고 연기할 필요 없거든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줄이 강하게 비춰지는 거는 같지 않아요. 같지 않은데 나는 그 중간에 입장에 서야 될 것 같아요. 노부사님들은 넌 받지 않으면 안 된다. 3년에 내릴 거다. 이제 젊은 사람들은 택도 아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무당의 길이나 지금 박수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법사님들 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끼리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신끼리 부딪히면서 사는 세상 아니기 때문에 이 무속이 맞잖아요. 그게 원래 맞잖아요. 근데 신끼리 부딪힌다고 자꾸 생각들을 하거든요. 무당들이. 근데 전혀 아니잖아. 어차피 인간끼리 밥 먹고 인간끼리 기분 나쁘고 인간끼리 돈 주고 받는 건데 뭐가 신이 우리 신이 그랬다는 둥 내 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둥 이럴 필요 없거든. 맞잖아. 어차피 다 먹고 살고 하자는 직업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직업도 귀천이 없이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. 이제 52에도 불 건데 올해를 잘 넘어가고 내년 수에 잘 넘어갈 거예요. 근데 한 번 더 치고 들어오겠죠. 54세. 그러면서 금전에 풍파가 들고 또 고비가 나겠지. 어떤 사람 또 말짱한 거 만나면 또 이 길을 갈 수도 있겠죠.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고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 길을 크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줄을 대고 다니면서 뭐 맞죠. 뭐 신밥을 먹든 무당밥을 먹든 뭐 귀신밥을 먹든 어차피 그 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팔자는 맞잖아. 인정하고 그죠. 그래서 이제 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뭐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죠? 뭐 할 줄 아는 것들도 있어야 당연히 밥 먹고 사는 거고 그지? 그렇죠. 직만 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징장구 같이 치면 괜찮고 징장구도 칠 줄 아는데 굿도 잘하면 더 좋겠고 그죠? 그런 것들은 스킬을 쌓을 생각이 아니고 노력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쪽으로는 길이 안 맞지 그죠? 근데 관상은 100% 법사님이시네요. 네. 잘 어울려요. 한복이 너무 예쁠 것 같은데. 아무튼, 근데 사장님이 예쁘다고 할머니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, 깝치지 않는다고 할까요? 뭘 좀 안다고,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시네요. 많이 힘드셨나봐요.
불린다는 그렇죠. 말씀까지 단어까지 하시는 것 같으면 웬만한 무당 뺨치는 건데 선악에도 넘어선 건데요. 그렇죠. 없는 고생,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. 그게 또 나는 핏줄이잖아. 핏줄한테 밑에 있으면서 뭐라 해야 되나, 조금의 용서도 없어. 그러게요. 반영이 없어요. 네. 이 길은 그렇더라고. 네. 피도 눈물도 없는. 네. 그거 내가 좀 서러움 많이 당했지.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,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내용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거 굉장히 착각을 하고 다 살더라고. 종 부리듯이 부리고, 어? 내 신이 이랬다 저랬다.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 우리는 종교가 없는 거야. 법전이 없고 융화가 안 되거든. 왜냐면 내가 다 오야, 나만 오야니까. 그러니까 답도 없는 거야. 우리 아빠 그러잖아. 농담으로 그러거든요. 우리 아빠가 스님이거든요. 우리 아빠 그러잖아. 교회인들이나 어? 불교인들 그쪽으로 가면은 뭉치면은 절도 짓고 교회도 짓는다는데 무당들은 뭉쳤다면은 싸움밖에 안 한다고. 개박살 난다고. 그 말 굉장히 부끄러운 말인데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죠. 무당들 싸움하는 불륜이야. 에? 옳시다. 맞아요. 어쩔 수 없어. 맞잖아. 뭐 끼리끼리 모였던 뭐 가부마음 호래비가 알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들이 다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들도 계시겠고 나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100명 중에 확률이 한둘이나 있겠어요 이 바닥에? 없잖아. 사실 그냥 다 눈물밖에 없거든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 길을 가지 말던가 정리하고 다른 길을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무슨 중독인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. 그죠? 예, 그런 분들 많아요. 아이고 진짜 걔가 똥을 끊지. 근데 그 원수를 있잖아 꼭 갚어. 모르는 사람들한테 꼭 갚아주더라고 또 무당들은. 그 진작에 본대 있게 살고 어? 뭐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내가 왜 무당이 됐는지 만시 됐는지 알고 가면 괜찮은데 그죠? 보통 그렇지를 않고 힘든 상황에서 뭐 이제 깨닫고는 하니까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. 나중에 소주 한잔 하십시다. 장구가 네 지금 이제 장구를 치고 있거든요. 네 장구도 치고 미녀도 하고 그런 쪽이잖아요. 뭐 실례 안 되시면은 이모님 분은 어디 구 다셨어요? 경기도 계시면서 무슨 구 다셨을까요? 한양구. 그러니까 소리를 그래도 듣는 기가 있으셔가지고 제보 하시겠네요. 잘해놓으면 진짜 멋있더라고요. 한양구씨. 그렇죠. 좀 한양구씨 멋있죠. 네, 이게 궁중 이렇게 이런 거라서.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이 머리나 뭐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분 만시니까 황인환 신이니까 되게 전쟁 같은 곳을 하거든요. 힘들죠. 네, 빡세고. 근데 뭐 강신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너무 예뻐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몰라 그 벌써 습관이 됐는지 잠아. 이거는 예쁜데 잘 모르겠고 왜 저렇게 계속. 우리 내가 뭐 이제 왜 저렇게 창마하고 막 이러지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계속 뛰잖아. 피밥을 먹고 이러니까 그게 벌써 이게 몸에 뱄는지 잤어. 잠이 와가지고. 근데 한양꽃을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 땅에서 하더라도 다른 옆에서도 구경 와. 멋있어. 구경 와서 와 막 하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우리는 뚱뚱하거든요. 뚱뚱하고 키도 작고 이런데 그런데 옷을 12걸이 혼자 다 해요. 아, 사람 안 써. 혼자 다 해. 12걸이는. 아침부터 저녁까지. 네. 새벽 내도록. 저도 그랬어. 근데 뭐, 보면 사람들이 막, 내가 아주 한 개도 안 이쁜데 이쁘대요. 손님 어디 있고요? 막 생각하는데, 한 개도 안, 뭐가 이쁘다 하는 건지 사람들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막 가더라고. 이모님하고 연락하세요? 안 해요. 안 해요. 안 한 지, 내려오고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. 아, 사장님이랑 있는데 통화, 난 지금 얘기하는데 방송인 걸 잊고 있었어, 순간.
뭐지? 나도 생각 안 하고 있어. 네, 그죠? 그럼 우리끼리 대화하는 거 알았어. 이 카메라가 지금 옆에 있다는 거 지금 생각 못 했네요. 너무 길어졌다. 뭐, 어찌됐든. 뭐, 이해하네요. 그 집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. 아니에요, 우리는. 빠꾸 없어요. 그렇구나. 무조건 편집 없이 나가요. 뭐, 지장 있으시면. 지장 없으시잖아요. 지장 없어, 괜찮아. 역을 안 나와요. 저만 나오기 때문에. 저희가 돋보이기 위한 촬영이라서. 그렇네요, 보니까. 일단 다 봤습니다.